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람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네, 뉴스 브리핑 이번에는 이제 그 외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부분이죠. 뉴욕시 톨비 인상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한번 몇 달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4월 11일 일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뉴욕시에 있는 주요 터널, 다리 톨비가 인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뉴욕시에 7개 다리가 있고 2개 터널이 있죠. 뭐 베란자노 브릿지라든가 RFK 브릿지, 뭐 퀸즈 미드타운 터널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다리 7개, 터널 2개, 통행료가 무려 7.1%가 인상이 되는데 구체적인 그 가격을 좀 알려드리면 이지패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지패스 있는 경우는 원래는 6달러 12센트만 내면 됐었는데 이게 6달러 55센트까지 한 43센트 정도 오릅니다. 이지패스 없는 경우 좀 많이 올라요. 9달러 50센트 냈었는데 10달러 17센트로 한 67센트 정도 오릅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 4월 11일부터 오르니까 뭐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이러시지 그러니까. 마시고요. 이거 그 앱을 깔아놨더니 계속 알림이 오더라고요. 4월 11일부터는 오릅니다. 이렇게. 네. 이게 뉴욕시에 계시는 분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이지패스가 있는데 뭐 내 어카운트에 돈이 없었거나 뭔가 이지패스가 잘못했고 뭐 너무 빠른 속도로 지나가서 뭐 스캔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너가 어딜 지났는데 스캔이 안 됐다. 그러니까 결제를 다시 보내라 하는 경우. 예전에는 그냥 이지패스 요금만 다시 내면 됐었는데 이런 경우 는 이제는 그런 이지패스 요금으로 안 된대요. 그래서 이지패스하고 그 이지패스 없는 경우하고의 한 중간값을 측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8달러 36센트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스캔 안 되는 경우 없도록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엔 뉴저지 소식을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뉴저지가 지금 뭐 렌트 팬데믹 이후에 렌트비 제대로 못 내서 되게 이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6월 19일까지는 세입자에 대한 강제 퇴거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아시고 만약에 너 그 렌트비 안 냈으니까 나가라고 랜드로드가 얘기한다고 무조건 그래 나가시면 안 되고요. 6월 19일까지는 요게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지금 이 퇴거 소송 신청 자체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6월 19일까지 내보낼 수는 없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소송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많은 소송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는 뭐 임대료 체납했다고 해서 전기나 수도 공급 중단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세입자 보증금을 세입자는 보증금을 사용해서 체납 임대료를 대신 지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저지가 상황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아시고 피해 보지 않도록 하시는데 제가 하나 좀 되게 도움이 될 만한 웹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housinghelpny.org예요. 이게 뉴저지의 비영리 단체인데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Network이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인데 여기에 문의를 하면 이런 뭐 주거 관련, 렌트비 관련 뭐 여러 가지 관련해서 아무거나 이렇게 상담을 가능해요. 그리고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직접 뭐 소송이 걸렸으면 소송을 도와주거나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나 이런 거를 직접 이렇게 도와줘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자막으로 넣어드리고 또 저희 화면 아래에다가 넣어드릴 테니까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좋은데 뭐 그러니까 뉴저지 주법이 정한 규정이라든가 뭐 각종 보조금도 있을 수 있잖아요. 뉴저지에서 주는 그 다음에 뭐 법률 지원 이런 정보들을 이 웹사이트에서 다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뭐 소송이 걸린 경우 이렇게 뭐 6월 19일까지 퇴거는 금지가 됐지만 주인들은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 소송 걸려 있는 경우 이럴 경우 이 웹사이트에 가서 좀 도움을 청하시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체납된 임대료 문제라든가 강제 퇴거 문제 관련해서 이 단체에서 연계된 변호사를 연결도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중재도 나설 수 있다고 하니까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888-691-3002 이것도 자막으로 보이실 텐데요. 여기로 전화를 하셔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뉴저지에서는 지금 현재 뉴저지 그 웹사이트에 보면
뉴저지 저소득층하고 중소득 가정에 대해서 최대 1년치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긴급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정부에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신청을 한 후에 추첨을 통해서 그 추첨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웹사이트가 njdca.onlinepha.com 자막으로 보이시죠? 여기에 들어가셔서 직접 신청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알려드린 그 단체 웹사이트에 가면 요거 신청하는 거 도와드린대요. 신청해서 물론 추첨이라 내가 안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신청을 해놓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1년 정도 지원금이 나오니까 상당한 도움이죠. 그래서 요것도 신청을 해보면 좋으실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서류 미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분 노출이 좀 어려워서 이 주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뭐 여러 혜택들이 있지만 신청할 엄두도 못 내잖아요. 근데 이 해당 웹사이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housinghelpnj.org 여기 웹사이트에 가면 이 서류 미비자들을 위한 도움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들어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게 유용한 그런 웹사이트일 것 같습니다. 네. 뉴욕도 이제 이 퇴거 소송을 이제 좀 제한을 4월 30일까지 줬다가 5월 30일까지 줬다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세입자도 돈을 못 내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걱정이 있지만 랜로드도 세입자가 돈을 안 내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퇴거 소송 제가 이제 부동산 3법 전문 파산법 전문 변호사와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거를 이제 법적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 대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해서 그 합의점을 찾는 게 사실 가장 좋다고 해요. 그러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집세를 못 내서 쫓겨날까 걱정을 하지 말고 우리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쫓아내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원만하게 좀 합의를 해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얘기를 해서 어떻게 조정을 하는 방법을 다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그때는 법적인 힘을 조금 빌리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떻게 될지 좀 답답하고 잘 모르실 때는 알려드린 그런 웹사이트에 가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또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지난번에 한번 그 아시안 경찰들이 평상 옷차림으로 그 아시안 대상 언더커버죠. 그러니까 아시안 대상 그 증오 범죄 인종차별 그 범죄 그 적발하러 다닌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드디어 한 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6일인데 차이나타운 한 네일 살롱에서 아시아계 종업원한테 폭언하고 협박을 했던 그 50살의 샤론 윌리엄스를 그 현장에서 바로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 네일 살롱 안에서 뭐 너희들 때문에 코로나가 미국에 왔다 뭐 이런 막말 뭐 인종 차별의 욕설에 막 이제 폭언을 퍼붓다가 뭐 이제 폭행을 하겠다 이런 위협까지도 나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왔겠죠. 그때 이제 마침 그 사복 을 입고 있던 아시안 경찰이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가게 밖에 나와서도 뭐 다른 그 차이나타운이니까 뭐 거의 다 아시안들이죠. 그 밖에 나와서도 다른 아시안들한테도 막 소리를 지르고 욕설 협박하고 특히 이제 아시안 이 경찰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이제 말린 거죠. 자기가 경찰이라고 밝히지는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말리니까 이제 이 경찰한테 막 이제 뭐 빌어먹을 중국놈, 뭐 원숭이 막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 경찰한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제대로 걸린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체포했고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뉴욕시에서는 이렇게 이제 언더커버 사복 경찰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조금 좀 많은 이런 사례들이 좀 적발이 돼서 이게 좀 빨리 좀 사람들이 맘 놓고 좀 다닐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약간 암행어사처럼 있잖아요. 몇 명한테 그걸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사실은 암행어사 이렇게 저한테도 좀 주세요. NYPD야 뭐 이런 몰랐지 막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예전에 왜 코로나 그 팬데믹 처음 시작했을 때 작년 네네. 3월쯤 됐어. 우리가 화장지 대란이 일었었죠. 어이구 말도 못했죠. 화장지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미국에서 네. 정말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에는 케첩 대란이 일고 있대요. 왜요? 케첩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 미국의 최대 케첩 회사면 어디예요? 말해도 돼요? 하인즈 문제였습니다. 네. 정답이셨고요. 네. 하인즈인데 이게 뭐 미국 케첩 시장이 한 70%를 차지한대요. 하인즈가 이거 엄청난 회사죠. 이게 뭐 창립한 지 150년이 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역사도 깊고 대규모 회사인데 이게 팬데믹은 처음이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식당들 다 문을 닫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하인즈도 생산량을 줄인 거예요. 식당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다 규제가 풀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생산량을 못 늘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뭐 주문이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산을 또 갑자기 늘리는 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것도 네. 이제 서서히 늘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뭐 4월까지 뭐 생산 라인을 더 늘려서 뭐 연간 생산량을 25% 늘리 겨우 25%밖에 못 늘린다고 하네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케첩 대란이라 왜 그 약간 우리 일회용 케첩 있죠? 네네. 네. 특히 그런 거 보기가 힘들대요 요즘에. 아, 그렇군요. 네. 그렇잖아도 네. 케첩을 진짜 네. 한 두 통을 사다 놨는데 아, 진짜요? 잘했나 싶기도 하고. 전 케첩을 잘 안 먹어요. 아, 그쵸. 근데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 케첩 먹을 일이 없는데 미국은 네.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 식당 가면 기본적으로 양념이 이렇게 나와 있듯이 네. 항상 케첩이 기본적이잖아요. 그렇죠. 감자튀김 같은 것도 감자 많이 찍어 드시잖아요. 그리고 뭘 먹든 케첩 뿌려서 먹고 맞아. 항상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체감이 되는 거죠. 네, 케첩 없는 감자튀김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먹을 수 있어요. 전 케첩 없이 먹어요. 우리는 가능한데 네. 그래서 요즘 상황이 이렇다는 것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